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뭐 요즘 유튜브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네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나름대로 이제 견해를 말한단 말이죠. 네네. 작가님도 아마 뭐 혼자 연구도 많이 하셨고 네네. 뭐 다른 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어떤가요? 아 제가 이제 뭐 다 믿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네 말도 믿지 말아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렇게 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전문가 시장 뭐 매년 연초에도 시장 전망한다고 전문가들 그렇죠.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한번 그 진짜 왜 사람 잘 맞추는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렇게 발라내는 방법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기사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저 사람 말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이제 이름 쓰시고 네. 한 칸 뜨시고 전망하신 다음에 네. 2019년 하반기부터 막 올랐거든요. 20년에도 오르고 21년에도 오르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전망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도 이제 뭐 금리 오를 것 같고 주택가격 하락할 것 같고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어쨌거나 계속 결과가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 믿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꼭 계세요. 약보합, 광보합.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케인즈가 네. 그 전문가들 평판 안 들으려면 가장 이제 무난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실명하는 거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누군지를 발라내기를 이렇게 그런 노력을 뭐 제가 팁도 드렸지만 네. 하지 마시고 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 막 믿고서 했다가 그 사람들 하나도 책임을 안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한번 본인들이 진짜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시면 조금 더 시각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제는 생물 아니냐? 경제는 네, 그 당시에는 네네. 그게 이제 전망했지만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예상치 못하거나 네네. 아니면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네네.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네네. 당연히 전망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틀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애초부터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대표적인 이게 너무 제가 제가 왜냐하면은 네. 되게 유명한 뭐 기관이라든지 네.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네. 아무튼 제가 네. 아무튼 뭐 그런 데서도 네. 애초부터 바라 이렇게 그 전망할 때부터 애초부터 딱 보면 저 이거 틀렸구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또 틀린 얘기하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구가 이렇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금리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주택가격 떨어질 거예요. 이거 되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 뭐 제가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차트 가지고서 네. 이게 아파트 차트처럼 이렇게 네. 설명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거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멋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 데이터가 애초에 틀렸다라는 거죠. 애초에 틀렸죠. 그리고 아까 이제 특히나 거시 변수를 얘기하는 분들은 네. 거시 변수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사실 신문을 매일같이 두 개를 보거든요. 네. 아까 이제 피터 린치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다음번에 금리 뭐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네. 금리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뭐 전문가 얘기도 듣고 금리 뭐 이렇게 변수 얘기도 듣고 거시 변수 얘기도 듣고 그러셔야지 그런 기본적인 확실하게 나와 있는 예측 가능한 데이터들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뒤로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냥 뭐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뭐 기사 그 너무 집중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저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자이언트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뭐 올라가기 어렵다라든지 네. 뭐 아니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런 네. 것들은 핵자 틀린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네. 상승하면 네. 주택가격이 올라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 6년, 7년 이럴 때 어쨌거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때 그 정책 금리가 4%, 5% 막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2.25% 올라간 거예요. 빅스텀 뭐 엄청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한은 총재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에 빅스텝 뭐 0.5% 올리시면서 그 얘기 맞죠. 왜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2.25%는 뭐 굉장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냐. 그것도 또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1대1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내신 마련 시에 지역 선정, 뭐 지역 분석, 또 구체적인 어디에 써야 될까, 이 아파트를 좀 분석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그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시 전세 휘둘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그 지역 좁게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야 A단지 살까 B단지 살까 이런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역을 크게 보셔라. 그래서 큰 지역이 지금 내가 어떤 사이클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쪼개서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또 어떤 상태고 이 지역 상황에서 지금 뭐 실제 전출입은 어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매 전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동네와 연계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고 어떤 동네 이 동네와 같이 한꺼번에 좀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지역에 뭐 어떤 호재는 어떻고 호재 이제 뭐 호재를 바라보는 내용들도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상권은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큰 틀에서부터 쭈루루루 이렇게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너무 크게 보거나 아예 너무 작게 보거나 이 중간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좀 큰 틀에서부터 쭈루루 이렇게 쭉 한번 미적인 것까지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뭐 항상 이제 뭐 우리가 뭐 대장 아파트를 살아요. 우리 얘기 많이 좋아하는 대장 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럼 분석을 쭉 해보면.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이거를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죠. 물어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은 대장 아파트가 항상 베스트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제 그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강남 아파트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고 가격 상승률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 가격 침체기에 왔을 때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서는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뭐 학군이 좋다라든지, 뭐 뷰가 좋다라든지, 영어 이렇게 변치 않는 뭐 여러 가지 상권이 좋다라든지, 뭐 학원가가 좋다라든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사를 덜 가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장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사는데 전 그게 안 된다면 뭐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맞는 아파트들을 그 지역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뭐 크게 실수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현금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현금 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엔 제가 지금 뭐 쭉 지금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거꾸로 얘기하면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뭐 예전에 무슨 재무 같은 거 뭐 이렇게 수업 들어보면은 뭐 현금 가치 할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만 원의 가치가 5년 뒤에도 만 원은 아니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액면은 만 원이지만 아까 제가 뭐 21세기 자본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렇게 정부에서는 결국엔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을 거고 물론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조금 정부에서 풀었던 돈을 좀 긴축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오고 이러면 많은 긴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 의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금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자산, 뭐 달러라든지 금 같은 거를 그건 뭐 역사적으로도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안전자산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집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현금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악업적인 면은 집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무주택자들이 무조건 돈 좀 더 모아서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이게 되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이 아무 때나 아무 집이나 사도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서 시장의 옳고 그름 이걸 따져야 된다. 네네. 이 시장의 옳고 그름 따지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제가. 따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과 옳고 그름이라는 그 단어의 조합이 낯설죠. 그것부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에 이제 자꾸 단위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지금 집 이렇게 비싸지면 나중에 자식 세대한테도 부담이 되잖아. 비싸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하나는, 지금 집값이 이렇게 원래는 평온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와가지고 투기꾼들이 와서 시장을 이렇게 왜곡시킨 거야. 이렇게 좀 뭔가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장은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제 책에도 써있는데 짐 로저스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가잖아요. 상품 시장에 투자라는 책 쓰신 분인데 그 책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이제 그 상품 시장 가격 오르는 게 투기꾼들이랑 달러 약세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게 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을 자꾸 시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건 그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그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 보면은 그 책에 그런 거 나와요. 그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마치 오른 가격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 사실 그게 오른 가격은 아닌 거거든요. 그냥 시장 그냥 맨날 움직이는 거예요. 상품 시장에 투자하라는 짐 로저스도 얘기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옳고 그른 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뭐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인 지역은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의 가격이 더 높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니까 B라는 가격이 더 높아요. 그럼 이제 A라는 지역은 지금 말이 되냐. 우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시장. 지금 그때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냥 그 지금 나와 있는 가격, 그게 지금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그 가끔씩 많은 분들이 우린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 아파트는. 그냥 그 가격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원래 그 가격인 건데 이거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오를 거야라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는 그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담이는 없고 대표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지난 5년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져야 돼.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어떤 에너지가 고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서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어. 떨어져야 돼. 근데 이제 과연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그 나와야 되는데 택자들이 지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 시장, 그러니까 그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지역을 관심 있어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포션에 따라서 스탠스가 달라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은 집 살 때 아닙니다. 지금 집 살 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거죠. 왜냐하면은 각 지역마다 집 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되게 위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서울 제가 시장 약간 시장 전망 이제 제가 그거를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예 얘기 나온 김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일본과 미국의 이제 주택가격 지수인데 결국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흐름이 움직였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인데 요거 부동 서울의 경우만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이 입주, 이거 부동산 지인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고 있죠. 우리가 보통 한 천만이 깨지긴 했는데 그래서 한 5만 호 내지는 한 4만 호 이상은 그래도 이제 주택이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22년부터 굉장히 주택 입주량이 줄고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재건축 시장이 재건축을 이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2018년에 아까 헬리오시티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그래도 재건축 좀 풀고 해서 나왔던 것들인데 뭐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했던 건데 아무튼 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규제 때문에 이렇게 그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2022년 7월 이후 입주 물량이 약 만 호인데 이 중에서 그 2천 호 정도는 그 고독 쪽에 민간 지원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고 실제 분양 물량이 한 8천 호 정도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고독 주공 그 재건축도 좀 딜레이되고 막 이러면서 입주가 줄어요. 25년은 사실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22년, 23년, 24년 입주가 굉장히 줄어요. 절대 물량이 줄면은 사실은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2009년, 10년, 11년, 이때도 좀 작았잖아. 뭐, 이렇게, 이때도 좀. 이전보다? 이전보다는 좀 작았잖아. 네. 이때는 괜찮지 않았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서울의 미분양 현황인데, 2010년부터 보시면은, 이때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체재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중공 미분양이 이때는 대체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입주도 줄어.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지금 시장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한 55.4%인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소한 아파트 매매 가격은 모르겠지만 전세 가격이 조금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20년 7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됐죠.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뭐, 이렇게 아파트 가격 흐름들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든 아파트 가격이 한꺼번에 동시에 올랐던 적은 역사상 찾기 힘들어요. 되게 특이한 경우인 거죠. 이런 시장은 사실 원래 없어요. 근데 같이, 이제 뭐 임대차 3법이 마침 그 타이밍에 됐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유동성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2년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가을 시장부터 생기는데 이번 가을과 겨울 시장이 어떻게 지금 최근에 뭐 뉴스 나오는 것들이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건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시장 그때가 이제 진짜 안정되면 진짜 안정됐다고 보는데 과연 안정될 수 있을지 이 공이 어디로 튈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시장 불안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버퍼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완충적 쿠션 역할을 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경기와 인천 쪽에 물량이 좀 많아요. 입주 물량 인천은 그나마 다행이고 경기도 이제 그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좀 대규모 입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흡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중심부 쪽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시대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에 무시대전 좀 기다리고 상황이 고민이 좋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상황이 좋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본인의 상황을 한번 따져보고, 그, 저는 이제 가장, 제 책에도 써있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무주택자들은 청약하는 게 가장 좋죠. 청약하는 게. 특히나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250만 원 공급도 뭐 계획하고, 그러니까 청약을 어떻게 한, 이제 그런데 청약도 자신이 어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청약, 저축 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따져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어떤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 책에 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청약이 안 된다. 제일 답답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2017년 18년도에 정부가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하도 이제
큰 소리를 쳐서 그때 하신 분들이 제일 답답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사회자님은 이제 아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주변에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집에 있었다가 파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상처가 커요. 아, 예, 예. 순식간에 벼락 꺼지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냐면 이제 23년에도 그렇고 저는 제가 이제 그거는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서울에 절대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돈이 좀 너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전국으로 눈을 돌려서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데를 뭐 왜냐면 아파트 없이 그냥 살아 그냥 이제 있으면 무주택으로 있으면 어디는 막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막 오르는데 나만 그냥 뭐 그럼 리스크가 전혀 해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방법이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힘들다 아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 좀 기다려봐라. 2026년, 27년 이렇게 기다려보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3기 신도시 이제 입주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한번 그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다주택자들이 욕하기 이전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나 좀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 중에는 이제 뭐 청약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가 그럼 지방의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따져보시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26년, 7년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지금 말은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